우리 시장의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자체는 SK하이닉스에게 좀 부진했었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 SK하이닉스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중소형주 반도체단으로도 온기가 번지고 있는데 YC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그 전에 사명이 YYK였습니다. YC로 사명이 변경됐고요. 네. 뭐 크게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바꿨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네. 크게 뭐 어떤 면에서 일본 전에 이름이 처음에 이름은 일본 이름이었거든요. 일본에서 그 회사가 분사를 해서 나온 거여서 좀 YYK에서는 크게 그 부분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YC로 바꿨습니다. 저는 YYK가 더욱 입에 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저희 뭐 바꿨으니까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전화회의에서 HBM3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젠슨왕이 사인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사인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기대가 부풀게 했는데 그냥 그게 그냥 어떤 립서비스 차원이었다는 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증명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젠슨왕은 그냥 다 좋게 좋게 하니까 삼성전자 잘 되라고 응원의 말을 썼겠죠. 근데 아직도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느냐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밀어붙이려면은 지금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안정화가 되려면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걸 지금 모험수를 두고 끝까지 하느냐 아니면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그 여섯 번째 6세대로 가느냐 이거를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일단 전화회의에서 HBM3의 진전이 있었다고 하니 글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려면 진작에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SK하이닉스가 반락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로서는 뭐 삼성전자에 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봐야 알겠죠. 그때도 젠슨왕이 사인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동안 테스터 전문 벤더로서 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그리고 YC가 3등분하고 있습니다. HBM 테스트의 핵심 공정 중 하나가 고속검사인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는 일본의 아드밴스트 4 여기만이 유일했는데 이제 YC가 고속검사를 탑재한 테스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YC까지 U2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3분이지만 이 HBM용 테스터기 고속검사가 탑재되어 있는 검사 장비로 따지면 U2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검사 같은 경우는 HBM이 설계 스펙에 맞는 고대역폭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정인데 HBM 테스트 공정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공정과 다릅니다. 물론 HBM도 D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쌓은 거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죠. 그 아까 삼성전자의 문제도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쌓긴 쌓아서 이름은 HBM인데 결국 D램을 쌓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D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8층짜리 12층짜리 지금 짓는데 8단 12단이니까요. 아파트 8층 12층을 지으려면은 한 층 한 층이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8층이 8개가 모인 거고 12층이 12층이 모인 거니까 101호부터 801호가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좋아서 지금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 쌓으니까 더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D램 하나를 지금 바꿔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뜨리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파트로 따지면. 8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다 부시고 1층부터 8층까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8단 8층을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얘기죠. 다른 건설사들은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HBM 테스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웨이퍼 테스트만 두 차례 진행합니다. 패키지 테스트가 없어요. 1단계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 1단계 적층, 그 다음에 2단계 적층, 2단계 웨이퍼 테스트 순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단계 웨이퍼 테스트. 이 중에서 고속 검사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테라다인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드반 테스트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는데 YC가 YIK 시절에 이미 국산화를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전에 캐시카우는 당연히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였습니다. D램과 NAND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전공정 단계를 마친 웨이퍼에 반도체 다이를 검사하고 불량 유무를 분석하고 불량 발생한 메모리 셀을 수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라인의 EDS 공정이 일렉트리컬 다이 소팅, 여기에서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죠. 2016년부터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터 MT612 공동 개발을 위한 JD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공동 개발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에 하기가 힘든 겁니다. 공동으로 개발해서 장비를 만들어 놓고 옆에 회사에다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라인을 계속 타왔고 현재는 2016년부터 공동 개발했던 MT612 이거는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소식 나온 거는 MT8311입니다. 이게 바로 HBM용 테스트입니다. 삼성전자랑 1017억 원 규모의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T612를 할 때처럼 공동 개발 계약으로 했습니다. 언론에는 SK하이닉스에 약간 뭐 변형을 하여서 뭐 SK하이닉스도 손을 대보겠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동 계약을 계속 해오면서 장비를 만들었는데 SK하이닉스로 가버리면 지금 HBM 시장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눈에 나게 되겠죠. MT8311 장비도 EDS 공정에서 적용되는 웨이퍼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대신에 HBM 전용이기 때문에 D램의 적층 구조인 HBM의 적층 패키지 이전에 단층 상태의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고 5월 달에 최종 퀄을 획득했으며 계약 기간은 7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HBM3E를 삼성전자를 택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HBM3E 테스터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제공하는 이 YC 또 당연히 수혜를 입게 되는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삼성전자와 연동이 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5% 넘게 뛰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로봇주 들고 오셨네요. 네. 로봇.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어떤 단체를 가입했었냐고. 어떤 단체를 가입했을 것 같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예상했던 건 똑같아요. 네. 저는 걸스카웃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미지가 딱. 근데 걸스카웃을 진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 이렇게. 네. 뭐 대장 같은 거 하셨나요? 네. 진짜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아람단 뭐 보이스카웃 막 있었는데 해양소년단을 하다가 우주소년단이 나중에 창설이 돼서 우주소년단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왜 했냐면은 막연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습죠. 지금 보니까 뭐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 보세요. 그쪽 머리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막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막 이거 외우고 어릴 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과학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꿈도 과학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주소년단이 생기니까 얼른 들어갔죠. 막 뭐 천문 뭐 본다고 막 하늘 별도 보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는 저는 도스를 배웠고 도스? 너무 오래됐나요? 네? 컴퓨터 시간에 도스를 배워서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 도스, MS 도스를 배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시간에는 코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쵸. 지금 곳곳에 코딩 학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로봇, 우주 이런 거 항공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때 뭐 그나마 저희 때 과학고 간다는 애들은 과학에 호기심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지금 과학고 가는 애들이 과학고 무슨 실험에 흥미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대 갈 애들이 과학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고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을 배우려고 가는 건지 그냥 1등에서 가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아까 제가 저처럼 아예 그냥 우주소년단의 흥미로 접근하더라도 어떻게든 접근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길에 어떤 씨앗을 뿌려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흥미를 일으킬 시간조차 없는 거죠. 왜냐,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초등학생이 의대 전문반을 다니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자 로봇 기업, 그리고 아까 반도체 했는데 우리 엔비디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 상대, 인텔은 완전 나가 떨어졌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강력히 떠오르는 게 AMD 아닙니까? 리사수 누나의. 그렇죠? AMD랑 로보로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보로보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청소용 로봇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육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코딩용 로봇, 그리고 그 프로그램, 패키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겁니다. 교육용? 근데 AMD랑 손을 잡은 게 꽤 오래됐는데 AMD랑 손을 잡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AMD 재단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STEM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STEM? 바로 우리나라에 취약한 거죠. 과학, 사이언스, 기술, 테크놀로지, 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매스매틱스. 자, 여기를 가려고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수학 잘하잖아요. 아니, 수학을 잘해가지고 뭐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수학과를 가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 다 어디 지원해요? 의치 한약수만 지원해요. 수학 쪽으로 가서 수학 연구하려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노벨상, 수학 노벨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노벨상 받아야 그나마 돈 받지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학도 안 하고 기술도 안 하고 과학도 안 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EM을 살리고자 AMD 재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까 무슨 코딩 로봇이나 이런 것도 막 제공을 하면서 뭐 저기 대회도 열면서 흥미를 북돋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막연이라도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들면서 거기에 꿈을 실었다가 네. 만약에 여기가 돈이 되고 내 일이 밥벌이가 되겠다 하면은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AMD 재단이 로보로보의 이 학습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열리는 IPRC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로보로보가 매년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사단법인 창의과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로봇 경진 대회예요. 저도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우주소년단 갔더니 무슨 뭐 로봇 뭐 만드는 것도 있고 막 뭐 비행기 고무줄로 해서 날리는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가 있어서 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AMD가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AMD가 후원하고 로보로보가 주최하고 창의과학교육연구원에가 주관해서 매년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14년부터는 로봇 배틀을 주경기로 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때도 로봇 축구 봤는데 그때는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던 로봇 축구가 뉴스에 나왔는데 로봇들이 정말 바보예요. 축구공이 막 밑으로 빠지고 헛발질하고 그래서 막 웃기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로봇들이 공중제비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지금 발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로보로보가 지금 완전히 그 교육용 로봇으로 변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을이라 날씨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11월 6일부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거기 너무 멋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서 엑스포관에서 에듀테크 아시아 2024가 열립니다. 근데 바로 AMD랑 인연 때문에 2024 에듀테크 아시아의 공동 부스로 여기에 전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11월 6일부터 이틀간 열려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은 200개 이상의 주요 에듀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8,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매년 방문하는 아시아의 최대 교육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로보가 갖고 있는 그런 패키지들, 프로그램, 코딩 로봇들 이런 거를 같이 전시하는데 AMD랑 공동 부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이 더 클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그 AMD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STEM 사업에 로보로보가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의 명성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업체들과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AMD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이라고 하죠. SRC 여기에서 이 안에 내용의 아까 STEM 여기를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수포자, 과포자, 고파자 하는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거를 막 그런 너무 학문적 이런 거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재밌게 로봇 경진대회라던가 네. 이런 거 수학 무슨 경시대회 뭐 재밌게 애들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제품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런 걸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로보는 완전히 이 교육 사업 쪽에 어떤 선두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교육 사업, 코딩 사업 이쪽에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면 노보로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11월 6일 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터에 방문하고 싶네요. 아우, 그러게요. AMD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시세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